안녕하십니까. YJ의 금융의 정석 YJ고요. 이번엔 여전히 하고 있는 2022년에 만들고 있는 인프라의 정석이고 다섯 번째 시간, 그리고 아마 경쟁 자산으로는 세 번째 시간일 거고요. 맞죠? 3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전력 거래 시장에 대해서, 국내 전력 거래 시장 3번이니까 요거죠. 밑에 발전 시장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국내 민간 발전 분야가 어떤 발전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내 민간 발전 분야의 세부적인 뭐 퍼포먼스들, 그냥 세부적인 숫자들 한번 보고, 복합화력 발전이라는 단어가 뭔지 뭐 그림이랑 좀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보시죠. Here we go. 네. 네. 다음 장이고요. 오늘 할 건 아까 말씀드린 국내 민간 발전 분야의 구성, 민간 발전 분야 뭐 세부, 뭐 퍼포먼스 같은 현황들, 그리고 복합화력이란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항상 저희 이렇게 현재 위치를 설명하기 좋아하니까요. 일단 항상 지금 저희 총 4가지 인프라의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별다른 정부의 지원 없고 생으로 진짜 경쟁해서 해야 되는, 하지만 자산 성격만 인프라인 그런 경쟁 자산이라는 카테고리 군에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주로 발전소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제가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민간 LNG 발전소, 민간 신재생 발전소를 하기 위한 뭐 약간의 개요 부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거나 이게 이제 동그라미 한 거는 이게 인프라다가 아니라 이제 제가 설명 드릴 정도의 범위가 이 정도고요. 그래서 국내의 경쟁 자산의 경우는 뭐 발전 부분이 메인이어서 발전만 설명 드릴 건데, 이 발전을 하기 위해 전력 거래 시장이 필요해서 이 두 개를 한 거고요. 해외의 경우는 뭐 발전 시장이랑 추가로 미드스트림 쪽도 해외에서는 이제 많이 있어서, 요즘엔 안 하면 2019년, 20년 이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국내에서 투자를 그 부분 하고, 뭐 전력 거래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맨날 그림 나오죠. 이제 지겹죠. 그래서 한국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천연가스 생산해서 액화시켜서 리퀴파이드, 액화를 해서 뾰우 배 타고 이제 수입을 해서 국내 저장시설에 액화를 넣은 다음에 다시 기화시켜서 NG, 천연가스로 다시 바꿔가지고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을 해서 가스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받아서, LNG를 받진 않죠. NG를 받는 거죠. 받아서 돌려서 전력을 만들면 그 전력은 전력거래소라는 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다 사가죠. 도매. 뭐 딴 데서 사는 것도 있지만 한전에서 다 사가서 한전이 이제 그거를 개인과 기업들한테 리테일에 판매하는 그런 구조고요. 다른 나라는 이런 중간 거래 구조에서도 민간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규제자산 쪽에 주로 있는데요. 들어갈게요. 단어는 보시면은 이것도 전력거래소에서 한번, 전력거래소 요즘 예뻐지고 설명 내용이 많더라고요. 글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한번 볼게요. 뭐 발전의 그냥 원자력, 이런 단어 되게 한자적인 단어들이 전력거래소 자료들에 많아서, 기력 저 볼 때마다 기력이 도대체 뭔 소릴까? 대충 알 것 같은데 다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자적인 단어에서 갖고 왔고요. 원자력은 원자력인 거고, 기력은 thermal power, 어떤 것을 보일러에서 이제 연소시켜서 뭔가를 태운다? 어쨌거나 물을 끓일 수도 있죠. 연료를 보일러 연소시켜서 증기를 이용해서 증기가 막 뭘 들어 증기가 오면 그거를 뭐 프로펠러 같은 거 돌려서, 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 기력이라고 하고요. 복합화력, 복합이니까 컴바인드 사이클, 여러 가지 동시에 뭐 두 개 정도 이상의 그런 뭐 동시 두 가지 방법 이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거고요.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의 발전 방식이래요. 그래서 가스, 뒤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스터빈이라는 녀석을 돌려서 1차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거기에서 남는 열들을 다시 가져와서 보일러를 뭐 통해서, 아까 기력이죠, 기력 발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남은 열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생산하는, 2차로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남는 걸로 하니까 뭐 어쨌거나 조금 더 에너지 효율이 높겠죠. 한 방 돌리고 남는 걸 또 다시 다른 방식으로 돌린 거니까 복합이죠. 복합 그런 거고요. 내연력, 이것도 뭐죠? 인터널 컴부션, 뭐 컴부션? 뭐야 이거? 연료와 공기 등의 산화제를 연소질을 내부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내연기관. 내연기관 같은 거네요. 내연기관. 그런 거 아니지만 뭐 급하게 보통 돌리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 그 발전소? 그 동네에서 공사할 때 뭐 할 때 뭐 발전소, 발전기 같은 거 기름 넣고 돌려서 엥 해서 전기 생성하는
그런 부분이 내연력이라고 생각돼요. 제 생각에는. 집단에너지. 집단에너지는 이런 생산 방식은 아니고요. 어떠한 그 공간 안에 이제 또 하나의 발전소, 보통은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모두에게 공급하는데 그게 아니라 해당 발전소가 해당 지역에 열이나 전기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이 구역 안에 공급 의무를 갖고 있고 공급을 하는 것을 집단에너지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연료 방식과는 좀 다른 거죠. 지금 앞에 거는 뭔가 연료의 방식에 대한 얘기였고, 물론 복합은 이제 연료 좀 어쨌건 복합도 연료 방식이죠. 동시에 두 개를 쓴다 얘기니까 집단에너지는 좀 다른 거였고요. 양수 펌프트네요. 펌프니까 전력 가격이 낮은 시간대에 값싼 전기는 하부 저수지 물을 그런 거죠. 이렇게 상부 저수지가 있고 하부에 물이 있으면은 싼 전기를 이용해서 밤에 물을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대낮에 전기가 필요할 때 얘를 붕 열마 아래로 폭포같이 내려가면서 여기서 막 돌려가지고 필요할 때, 그러니까 약간 싼 전기로 올려놓고 필요할 때 전기 생산하는 그런 게 양수죠. 그리고 신재생은 예. 리뉴어블 에너지죠. 유도 있네요. 얘는 신이니까 그런가? 재생. 아 그러네요. 신이 유고 재생이 리뉴어블이구나. 예, 저 리뉴어블 에너지인 줄 알았는데 저 저공해역은 무공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즉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태양이나 바람 등을 이용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고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짠 넣으면은 뭐 이렇게 구분 되죠. 수력은 물의 자연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 관리 발전기로 한다. 그래서 뭐 수력은 뭐 댐에 저장해 놓고 내리는 게 수력이겠죠. 그리고 태양광 그렇죠. 태양광 판넬 가지고 뭐 전기 생산하는 거, 풍차를 이용해서 돌려서 밍 돌리는 바람을 사는 풍력 방식, 바이오라는 게 또 있대요. 유기성 생물체를 연료로 해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쓰레기 매립지에 발생하는 매립지 가스를 이용한다. 이런 게 바이오고요. 연료전지도 있죠.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ESS라고 그러나요, 요즘에. 그리고 석탄핵화가스. 평생 처음 들어본 건데요.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은 석탄을 고온고 앞에서 가스화 시킨대요. 석탄이 가스가 되나봐요. 되게 신선하네요. 석탄을 가스화해서 가스를 가지고 생산하면 석탄 액화가스, 그쵸. 석탄을 액화한 액화가 다시, 어이? 석탄은 고체고 액화는 액체고 가스는 기체인데 모르겠어요. 이건 전 몰라요. 그리고 해양에너지, 해수의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뭐 터빈을 구동 발전하는 수력이랑은 다른 거네요. 그런 겁니다. 예, 이런 단어를 아시라고 한 거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추세가 있어요. 지금 얘네도 웃긴 게 아래쪽이 원자력이고 그 다음 석탄 이렇게 했는데 요 주석을 반대로 좀 해야죠. 사실 원자력을 아래로 놓고 석탄, 유류, LNG, 양수, 신재생 기타 한 다음에 요 표랑 맞춰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했어요. 아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약간 신경이 가네요. 이거 하도 어제 신경 써서 반대로 편집하려다가 이거 편집하면 너무 귀찮아서 안 했는데 너무 하고 싶어요. 어쨌거나 자, 맨 위에 원자력이 2021년으로 오면은 맨 아래 원자력인 거죠. 뭐 100,000만 23,250 메가와트니까 기가와트로 치면 23 기가와트네요. 뭐 이런 용량의 단위고요. 석탄이겠죠. 다음 게 37 기가와트 쭈르륵 있으면 이걸 다시 표는 숫자 역으로 맞췄어요. 원자력은 23기가, 석탄은 37기가, 색칠한 거는 그래도 좀 약간 용량 큰 거 메인이라고 칠 수 있는 게, 그래서 원자력이 용량 기준으로 우리나라 100% 중에 17%, 석탄은 100% 중에 뭐 28%, LNG는 30%, 신재생은 18%인데 근데 이제 전기 생산할 때는 이 순서는 아니죠. 전기 생산할 때는 원자력이나 석탄은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속 돌려서 전기 생산하고, LNG는 좀 비싸니까 필요할 때 돌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30%의 용량이지만 얘에서 총 전력 생산에 예를 들어 한 15%가 나오고 17%의 원자력은 하루 종일 돌리니까 실제 전기 생산량으로는 뭐 한 30% 정도 나오고 뭐 석탄도 25% 나오고 이런 느낌. 아 숫자 뒤에 있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기저발전이라는 개념이 있죠. 계속 거의 웬만하면 계속 깔고 돌리고 가는 연료비가 싼, 일단 만들어놨으면 돌리는 게 유리한 애들은 기저발전이고, 그 외에 갑자기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돌리는 거는 주로 LNG 이런 데 가동 시간도 빠르고 뭐 이런 애들이 연료는 약간 비싸지만 딴 애들보다, 이런 거를 피커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기저발전의 반대말이 어제 부하? 뭔가 부하가 갑자기 걸렸을 때 돌리는 건데 일단 피커라는 말을 써요. 피크 왔을 때 돌리는. 한글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국내 여기는 이제 그냥 전체적인 내역을 본 거고요. 설비 용량 아까 앞에 거랑 비슷한데 이제 이렇게 분류해봤어요. 발전 설비를 약간 정부성, 공기업, 한국전력,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죠.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발전, 동서발전, 얘네 발전사, 한전자회사들,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얘네들의 용량이 크죠, 당연히. 보시면 얘네들 용량, 아이고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허허라, 전기 꽂아놨는데. 네,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민간발전들, 이런 발전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발전사들 용량이 메인으로 크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정부 쪽 애들이 훨씬 많긴 해요. 근데 요거 한 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발전소 같은 이름을 주로 제가 굳이 적어 놓은 거는 이제 공부하실 때 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부 뭐 보안 자료 이런 거 다 읽을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외부에서 학생들이랑 공부할 때는 그런 자료를 접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럴 때는 발전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기업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다트 전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당 기업들을 치고서 뭐 사업 보고서나 이런 데 사업의 내용 그런 부분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요 데인들 중에는 아마 외관법인 같은 경우는 다트의 내용을 막 빡시게 안 올리지만 상장법인이나 뭐 대기업 저 정확히 회계 쪽이 아니니까 상장이 아니어도 어쨌거나 뭐 대기업 자회사면 대기업 분류되면 그러나요? 어쨌거나 이런 애들은 다트에 자세히 올리죠. 그러니까 다트 뭐 숫자 보기 싫으면 다 안 보셔도 되고 숫자 말고 뭐 사업 내용 이런 부분만 사업의 내용 같은 것도 읽어보면 되게 알찬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기업 이름들 한번 쫙 적어봤어요. 제도 시간 나면 제가 한번 다른 또 영상에서 이런 애들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쓴 거고요. 어쨌거나 메인은 얘네들이 거의 다수다. 민간은 아직은 다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뭐 다시 추가적으로 설비별 발전량, 이제 발전량이에요. 이건 아까 원자력이 뭐 17%였지만 17%라는 거는 용량이고요. 그래서 맨날 돌리면 발전량은 많을 거다라는 그 발전량이거죠. 그럼 결국은 아까 17%였던 것 같아요. 원자력이 차지하는 거는 27% 훨씬 높죠. 거의 기저발전이기 때문에 항상 돌리니까 용량은 17% 차지하지만 전체 100에 맨날 돌리다 보니까 얘가 생산을 담당하는 전기는 27%쯤 되는 거예요. 석탄도 아까 27%의 용량에서 한 29%, 30% 생산하는 거. 물론 석탄 여기 지금 한전 자회사지만 밑에 민간도 하나 더 있으니까 석탄, 민간 석탄까지 포함하면은 어쨌거나 석탄은 또 한 33%쯤 되겠죠.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거고 전체 전력 생산량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쪽 하면은 복합화력이 13.9, 집단에너지 7.9, 신재생 5.7 이 정도의 총 전력 생산량 중에서 비중을 각각 이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전 발전자회사 용량 훨씬 크죠. 얘네만 합쳐도 벌써 50% 넘잖아요. 이거 합치면 60% 넘겠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69.4%, 한 70% 정도를 한전 및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남은 한 30% 정도가 민간이겠죠. 네, 그런 정도 비율로 저희 나라의 발전 설비는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효율, 한번 효율을 볼게요. 효율이랑 개념은 퍼센트 개념이고요. 퍼센트 개념이고 효율은 어떻게 되나요? 뭐 유연탄, 무연탄, 석탄 쪽 애들은 한 30% 중후반 정도의 효율을 연료 효율을 보이고 있고요. 중유, LNG 한전 자회사들 얘기죠. 한 35% LNG 나오고 있고 복합화력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쪽은 기력이죠. 아까 이 에너지로 스팀을 만들어서 그냥 돌리는 게 기력이고요. 복합화력은 해당 에너지로 한번 생산하고 남는 열로 스팀을 생산해서 다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돌리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당연히 높아야죠. 그래서 47%부터 해서 뭐 최근에도 47.05% 정도의 연료 효율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개념이고 타사는 한전 발전소 타사 민간이겠죠. 민간은 또 다양한데 그냥 퉁쳐버렸네요. 그래서 민간 쪽은 뭐 민간 쪽 시설이 더 뭐 새 시설이 많겠죠. 계속 개발한 건 한전은 뭐 발전 자회사들은 뭐 1980년, 70년대 설비들도 있겠지만 민간 쪽은 그렇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도 반영해서 49.85% 정도의 그 발전 효율을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밑에 글 써있죠. 복합화력이 당연히 다른 발전은 높은 효율을 보이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냥 생자로 하나만 돌리는 것보다는 생자로 돌린 거에 남은 에너지를 다시 한번 돌린다의 개념이 당연히 효율이 높아야 되는 거고요. 민간 발전사는 대부분 복합화력이어서 높은 효율을 보이고 뭐 또 대부분이 신식, 상대적으로 신식이기 때문에 또 동일 설비여도 효율이 좀 더 높아요. 네.
이용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돌리나요? 그럼 아까 말한 원자력은 거의 기저발전이니까 계속 돌리겠죠. 원자력은 일단 만드는 거에 반대가 심하고 뭐 나중에 부수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만들어 놨으면 써야죠. 만들어 놨으면 쓰죠. 예, 보통 그래서 2011년에 90.7%, 365일 중에 90%를 돌린 거예요. 뭐 그런 느낌. 70.4로 여기서 계속 돌리다가 어느 시점에서 좀 내려갔네요. 그렇다 한들 어쨌거나 거의 80% 수준은 돌리고 있어요. 80% 돌리면 20%는 그냥 멍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하죠. 보통 수리, 정비 이런 거 시간이 항상 주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감안하면 아까 90.7이면 맥스로 돌린 거예요. 이게 아마 2011년이 한동안 전기 모자라서 뭐 블랙아웃 온다는 등 그쵸? 어느 도시 하나, 도시? 단지? 도시 하나 통째로 전기 나간 적도 있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때가 아마 이때일 거예요. 그래서 맥스로 돌린 거죠. 딴 애들도 다 90%대 거의 최소 정비를 제외한 모든 시간을 돌리는 거죠. 실제 이제 최근으로 오면 전기 약간 이런 전력 생산 예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52.9%, 60.5%, 77.6%를 돌리는 건데 옛날에는 90.7, 94.5, 86.3%까지 빡시게 돌렸다. 그런 거고요. 보시면은 어째 그러고 뭐 또 있나요? 집단 에너지도 있고 복합화력 한번 볼까요? 복합화력이 똑같은 LNG라면은 복합화력이 더 효율이 좋으니까 더 많이 돌렸겠죠. 싼 걸 더 많이 돌려야 되니까 결국은 비교해보면은 복합화력 한 35% 돌렸을 때 단순 LNG 복합이 아닌 단순 LNG 발전소는 뭐 10% 돌린다. 1년 365일 중에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결국은 기저발전 이런 게 항상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깔고 생산을 깔고 가는 기저발전이 대부분 원자력 석탄 쪽이다는 거고요. 네. 전력 수급 실적이래요. 이거 보시면은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보면은 뭐 그냥 어떤 느낌인가 해서 2012년부터 뭐 경제성장률과 어느 정도 전력 소비량은 비례한다고 보고 전력 소비량에 맞춰서 전력 생산 설비도 가니까 결국은 뭐 경제 성장률이란 거를 메인 뭐 변수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 용량은 이거 기가로 할게 81기가, 86기가, 93 가서 2016년에 100기가를 넘었고 현재 2021년에는 우리나라는 134기가와트의 발전 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대 전력은 해당 연도에 맥스로 사용했던 전기겠죠. 그래서 81기가의 전기가 있었는데 발전소를 어느 맥스 시점 76기가까지 돌린 거예요. 아슬아슬했겠죠. 그런 거고 지금은 134기가가 있는데 맥스를 돌려봐야 91기가를 돌린 거죠. 항상 뭐 30% 이상 여유가 있는 거죠. 버퍼가.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설비 예비율이 이런 개념이 있죠. 설비의 버퍼가 지금은 한 44% 정도 있는 거예요. 56% 정도를 설비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블랙아웃 했을 때는 뭐 지금 7.7%밖에 예비가 없었던 거고요. 실제 공급을 반영해서 설비를 이제 쉬는 설비들 빼고 실제 공급 가능한 실제 발전소 대비로는 5.2%밖에 여유가 없었고 지금은 10.5%. 지금인 거니까 이게 15, 20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설비를 굳이 무리하게 다 돌릴 필요 없으니까 뭐 예방 정비도 뭐든 이런 쪽으로 여유 있게 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44.1%라는 아직 설비적인 엄청난 버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 필요하면 얘네를 좀 더 돌려서 10.5가 아니라 이게 뭐 3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지금 뭐 그렇게 할 의미는 없어서 빡시게 올리진 않는 거고요. 발전량 실제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509, 574 기가와트 아워였으면 옛날에 지금은 576, 809 막 미친 듯이 늘진 않았네요. 그렇죠? 그렇고 지금 10년 거의 9년 지났는데 그러고 이것도 한번 보려고 지금 전기라는 개념이 저희 결론은 전기가 누가 많이 써 어떤 놈이야 하면은 사실 왠지 저희 일반적인 사람 저 같은 놈들이 많이 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주택용은 주택용의 양보다는 메인은 일반용이랑 산업용이 메인이죠. 그쵸. 전기를 생산하면은 거의 50% 이상은 산업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싸게 생산해서 한전이 적자를 먹는다 하면은 정부 비판하고 그런 게 시스템 비판 너무 하려는 거 아니고 전기 싸게 공급해서 한전 대박 적자다. 그 얘기는 산업용 전기가 뭐 상대적으로 싸서 그런 산업 쪽
인더스트리 그런 기업들한테 페이버를 주고 그거에 의한 마이너스가 뭐 한전에서 먹게 되고 한전은 우리 모두가 맺구나요. 예, 잘 모르겠어요. 한전 어쨌거나 뭐 약간 그런 느낌. 결국 그런 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 전기가 훨씬 많다. 우리나라는 역시 뭐 공장 돌리기 이런 게 많은 뭐 발전 많은 나라인가 봐요. 반도체 뭐 이런 공장 이런 데지 않을까요? 뭐 어쨌거나 그런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을 말하려고 온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 한번 연료율이란 거는 점점 좋아지면 좋겠지만 또 점점 기존 설비가 효율이 나빠지는 것도 있고 신식 설비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는 게 섞여서 결국은 지금은 41.53%의 효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1인당 전력 소비량 그냥 한번 궁금해서 인당 많이 쓰려나 해서 뭔가 9,331이라는 킬로와트 아워 퍼 1년 해서 지금은 만 정도. 이것도 많이 늘지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줄진 않았네요. 계속 전기를 점점 더 쓰고 있긴 해요. 인당 그런 개념이고요. 이제 복합화력 발전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개념을 자 보시면은 가스 터빈 그리고 증기 터빈 두 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 설명했지만 가스 터빈에서 가스를 여기 이제 공기를 확 떠서 가스를 확 폭발시켜서 뱅뱅뱅뱅 돌려서 1차적으로 전기를 발전기 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폭발했잖아요. 폭발 그런 에너지 뜨거운 열들을 배열 회수 열을 회수한 열을 가져가서 그 열기로 스팀을 만들어서 고압의 스팀으로 또 프로펠러 뭐 팬을 돌려서 증기 터빈을 돌려서 다시 한번 요 축이 돌아가면 또 발전기가 발전되는 2단계 시스템이고요. 가스터빈은 한번 그냥 모양 한번 보면은 그냥 한번 봤어요. 이거 지금 두산 중공업 거기 두산 에너빌리티인가 요즘 바뀌었나? 예, 거기가 발전 만들죠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그냥 그림 그냥 참고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압축기 여기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 컴프레셔라 그러네요. 여기를 얘네들을 통해서 공기를 압축해서 공기의 흐름을 안쪽으로 넣고 느낌상 공기가 여기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왠지 연료인 것 같죠. 연료와 압축 공기가 만나서 여기서 빵 하고서 뭐 엔진에서 폭발 엔진 터진다는 게 아니라 뭐 4행정 인증 사이클 하면 그 가솔린 돌려서 터트려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피스톤을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뭐 피스톤 운동이 아니라 이 프로펠러를 위해서 폭발이 일어나면 회전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터빈 이 터빈들이 뭐 여기서 터지면 이 터빈 뭐 정방향이 있겠죠. 정방향으로 돌겠죠. 그럼 이 축으로 축을 따라서 발전기가 돌리 있어서 그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한다 그런 거고요. 추가로 뭐 두산의 설명은 발전용 가스 터빈은 고온 고압의 가스로 터빈을 가동시키는 회전연 열기관이래요. 그래서 그 자동차는 상하 피스톤 운동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지만 이제 발전용 가스 터빈은 회전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터빈의 축에 연결된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대요. 그래서 엄청 뭐 가스 발전은 친환경이다 라는 얘기를 추가로 한 거고요. 보시면은 개념을 한 번 더 하면은 복합화력 발전은 1차 발전 설비, 2차 발전 설비를 조합한 발전 방식이다. 복합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뭐 대용량화 가능하고 운용이 용이해서 많이 쓴대요. 그래서 1차로 다른 에너지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믹스는 가스, 천연가스 1차 그리고 잔열을 통한 증기 터빈 이렇게 되는 거죠. 석탄을 할 수도 있겠죠. 앞에서도 뭔가 석탄 아닌가? 다른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스 증기 터빈의 조합이 복합이면 한 복합이긴 하니까 이게 제일 뭐 효율적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가스 터빈에서는 앞에서 연료를 태워 고온의 연소 가스를 만들고 연료를 태우고 그 폭발한 힘으로 돌아가겠죠. 이미 에너지 생산하고 남는 잔열 연소 가스를 그러니까 이걸 돌린 다음에 이걸로 남아있는 열을 이용해서 배열 회수 보일러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래요. 그래서 어떤 열을 이제 다시 가져가는 잔열을 버리지 않고 그 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온 고압의 증기를 이용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 터빈을 돌린다. 2차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고요. 결국은 가스 터빈을 돌려서 1차 전기 죄송합니다 하고 남는 고온의 배기가스로 열을 배열 회수 보일러 HRSG에서 증기 터빈을 돌린다. 발전한다. 두 번 돌린다. 그래서 연료의 이런 에너지 효율성이 당연히 높겠죠. 두 번 돌렸으니까 원래였으면 한 번 돌렸고 버렸겠죠. 뭐 버리던가 딴 데 열을 팔긴 했겠지만 이걸 다시 한번 쓰니까 효율성이 당연히 높고 또 생각보다 하나의 뭐 단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가스 터빈, 잔열, 뭐 스팀 터빈 이런 부분이 약간 준비하는 예열하고 이런 시간이 좀 덜 하나 봐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섞었으면 다시 켜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석탄도, 그러니까 저희 그 숯불에 고기 구워 먹을 때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게 껐다가, 고기 남은 거 다시 먹어야겠는데 다시 숯불에 불 붙여 하면은, 죽을래? 약간 그런, 한 방에 먹지. 언제 다시 불 붙여?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LNG는, 저희 가스 고기 굽다가 다시 고기 굽자 가스 좀 켜 했을 때 가스 켜는 걸로 막 성질 내진 않잖아요. 가스 그냥 켜면 되죠. 숯불에 다시 불 붙이는 게 빡신 거지. 약간 뭐 그런 느낌. 뭐 발전소를 고기에 비교하니까 좀 슬프긴 한데요. 그런 느낌으로 즉각적인 좀 반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이런 복합 발전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청정 LNG를 쓰니까 전반적으로 뭐 분진 매연 이런 것도 많지 않다. 거의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오늘도 약간 어떤 이론적인 좀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